오늘 사연은 성장주가 좋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동일방직 1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3분기에 대부분 방직 회사들이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는데요. 앞으로 실적은 어떨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미 FTA 수혜주로도 지목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영향과 향후 방직 회사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동일방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먼저 이렇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참 제가 많이 얘기를 한 방직주인데 계속 주가가 빠져가지고 저도 참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참 이 동일방직인데 자 일봉 뭐 장이 출렁인게 비하면 덜 빠졌다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5만 원이 오늘 깨졌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참 달리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봉, 월봉. 방직주가 다 이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 1분기까지만 해도 큰 이익이 났었는데 2분기, 3분기를 지나면서 이 원료 가격이 이 국제 원면 가격이 폭등했다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폭등할 때에 사서 재고를 한 3개월, 4개월치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국제 가격이 폭락을 해버리니까 반토막 났거든요. 고점 대비. 그다음 보니까 이 원자재 가격을 시가로 반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창고에 쌓아둔 이 원재료 가격이 이제 손실을 난 거잖아요. 많이 빠졌으니까. 그것들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아주 끔찍한 적자가 났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그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덜 빠지는 거는 워낙 자산가치가 뛰어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제 3분기가 적자가 났는데 그럼 4분기 때부터는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제 반대로 이제 반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국제 가격이 바닥 확인하고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저가에서 쌓아둔 재고 물량이 나중에는 또 이제 평가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일부에 있어서 항상 이 방직주를 노려보는 가치 투자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신방직 차트 보고 있는데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뭐 덜 빠졌다라고 싶기도 한데 기고만장 기자실은 절대 수익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빠져서 빠졌다 이런 얘기는 저희는 잘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4분기 한번 좀 동향을 한번 동일방직분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더니 10월달 보니까 그 원료 가격이라든가 좀 매출이나 이익이 좀 꼬리를 드는 모습이다. 꼬리를 드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에 비해서 10월은 조금 나아지는 모습인데 확신할 수 없다. 왜냐? 제품 수요가 아직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4분기에도 적자가 날 수는 있다. 특히 쌓아둔 그러니까 고가에 매입해둔 그 원료 재고가 아직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업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도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FTA, 미국에서 수출하면 뭐 경쟁력도 있고 대표적인 또 수혜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동일방제의 경우는 미국 수출을 하긴 하는데 홍콩을 거쳐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는 그렇게 많지 않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면방직 업체들의 3분기 만의 실적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상 기자와 함께. 네, 동일방직, 일신방직, 경방. 아, 똑같죠? 네. 석 달 동안 일신방직의 경우는 저 200억이 넘는 적자가 났습니다. 네, 정말. 그 덕에 네. PBR이 0.5 아래고 동일방직은 0.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방 역시 뭐 4? 네, 3. 그러니까 0.3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4분기까지는 적자다. 그러면 내년 1분기는 흑자다. 네. 라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흑자 폭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뭐 한국밸류, 신영, 이런 데서 팔고 있어요. 환매에 있으니까. 좀 수급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사주로 버티고 있는데, 자, 턴 어라운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황이.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황상 기자와 함께한 정신없는 리오 특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